이데일리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균 번식하기 좋은 장마철 식중독 예방하려면 이라는 기사인데요. 식중독은 장마철에 특히 주의할 질환이다.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쉽다. 장마 기간에만 특별히 사는 세균은 없지만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세균 번식 속도가 빠르다. 살균 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 양이 장마철에 줄어드는 것도 세균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햇빛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이불까지라든지 모든 그런 음식물들도 도마라든지 이런 거 햇빛에 내놓으면 다 죽잖아요. 그 위생 상태 관리하고 날 음식 주의해 식중독 막기 위해서 식중독은 식품 매개 질환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소화기가 감염되고 배탈과 설사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발진이 있다.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 식품성 미생물이 생산되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 또 식물성 독소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세균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은 포도상구균, 살모네라균, 이질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에는 이러한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증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검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다. 이 균후 독소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1시간에서 6시간 내에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항생제나 지사제를 복용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다. 장티푸스에 감염되면 1 내지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섭씨 40도 안팎의 고열과 두통,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오돌오돌 떨리고 머리와 팔다리 관절을 쑤시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심하면 장출혈, 내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국내 발생 원인은 70에서 80%가 오염된 물을 통한 전염이다. 병이 심해지면 2, 3주 뒤부터는 섭씨 40도로 오르는 고열과 탈진 상태에 들어가면 몸에 열꽃이 생기고 피가 섞인 병이 나온다. 장티푸스 환자라고 모두 설사하는 것은 아니며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도 있다. 장티푸스를 예방하려면 물을 끓여서 음식물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인 게 예방 접종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정지원 교수는 살모네라균은 닭과 오리와 같은 가금류가 가장 흔한 감염원이다. 계란도 감염원이 될수 있다. 살모네라균은 열에 취약해서 62 내지 65도에서 30분 가열하면 사멸된다. 달걀 익히면 감염을 피할 수 있지만 음식 조리 과정에 다른 식품에 의한 2차 오염이 문제가 될수 있다. 이 이질은 용변 등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성이 강하다. 이질균은 몸속에 2 내지 6주 동안 흙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수 있다. 유산에도 잘 죽지 않아서 손에 조금만 묻혀 있거나 200개 정도 균에 감염돼도 이질을 일으킬 수 있다. 구역질, 구토와 같은 초기 증세에 이어 3 내지 6주 내에 하루 수차례 설사가 일어난다. 어린이나 노약자 경우에는 탈수 현상을 보여 혼수 상태에 빠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있다면 시속 병원을 가야 된다. 바브리오 폐혈증은 전염병 중 치료해도 환자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바닷물에 서식하는 바브리오 균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에 급격히 증식한다. 균이 한두 마리 몸속에 들어가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대개 10만 개 정도 침입해야 발병한다. 주로 생선회나 생굴, 날 해산물을 먹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환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환자 90% 이상이 4, 50대 남자다. 이러한 지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산물을 익혀 먹어야 한다. 코레라는 장마 끝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전염병이다. 코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구토물을 통해 감염된다.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코레라균에 감염되면 보통 2, 4일간의 잠복기를 지나 뒤에 심한 설사와 함께 탈수 현상으로 갈증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이 떨어지면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정신 상태가 불안해진다. 손 위생, 음식물 끓여 먹기, 조리기구, 소독하기,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않기 등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코레라 발병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잘 끓여 먹으면 되겠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서울
시골 생활보다 농어촌 생활이 더덜 청결할 수 있다고 착각이 쉽습니다. 우선 아스팔트인 서울보다 논밭이나 마당이 흙으로 둘러싸인 그 먼지가 더럽지만 건강한 공기와 햇빛으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골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장마철에는 음식에 식초나 머위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음식을 상하거나 배탈이나 식중독이 없고 건강한 장마철을 보내게 된다고 경험담으로 생각합니다. 또 메시레키스도 배탈이나 온열병에 특효예요. 뭐 뜨거운 이게 여름철에 파슬매로 이제 기촌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휘청거릴 때그 메시레키스라든지 뭐 포도 에키스라든지 이런 거 설탕에 절인 물을 물에 희석시켜서 시원하게 해 가지고 가서 그거 한컵 마시면은 그뭐그막 방금 그 온열병 증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설탕에 진 액기스기 때문에 그냥 금방 정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흔들리는 게 없어지고 두통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위차라든지 머위를 많이 먹고 음식 이제 피클이나 또 식초가 들어가면은 오이 저기 미역냉국 같은 거 그리고 메시레키스를 이렇게 배탈이나 온열병에 특효예요 이런 게. 먹거리 건강을 유지하는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손발을 잘 씻고 손을 잘 씻게 씻고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락스로 잘 소독하고 햇빛 좀 나오면 햇빛에 말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우리는 생전 식중독이나 이런 거 걸린 적이 없어요. 뭐 설사도 안 하고 다 이런 것은 뭐 땅을 받고 사니까 물론 묻혀드린 건 서울 생활보다 많이 묻혀드리죠. 먼지도. 그런데 그 먼지나 햇빛 이런 것들이 다 병에 오염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흙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4년 6월 28일자 기사 균 번식하기 좋은 장마철 식중독 예방하려면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